네, 이 차가 ID.4랑 이제 완전히 구동계를 쉐어하는 모델인데, 이차 역시도 리어 브레이크가 드럼 방식이 채용이 됐습니다. 마냥 원가 절감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해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아우디 Q4 e-tron입니다. 최근에 아우디가 출시한 전기 SUV인데요. 오늘 이 차를 시승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타고 있는 차는 일반 SUV 버전인 Q4 e-tron이고요. 우선은 이차 제가 처음에 받아서 2열에 앉아서 좀 타보고 왔어요.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2열의 거주성이라든지 승차감, 그리고 트렁크 공간, 이렇게 공간을 중요하게 고려를 해서 패밀리카 구입을 염두에 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와닿는 부분은 디자인일 것 같아요.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폭스바겐 ID.4랑 플랫폼이랑 구동계를 쉐어하는 이란성 쌍둥이죠. 같은 폭스바겐 MEB 플랫폼 기반이고, 그리고 뒷좌측에 싱글모터 하나 들어간 후륜구동 사양이고, 최고 출력도 같습니다. 204마력으로 ID.4와 같고요. 운전을 해보니까 ID.4하고는 감각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재밌네요. 우선은 저희가 ID.4를 말씀드릴 때이 가속 페달의 담력이 좀 가벼운 편이고,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 앞머리가 생기 있게 움직인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차는 ID.4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편입니다. 가속 페달의 담력도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나 뭐 다른 경쟁 브랜드의 전기차보다도 페달 담력이 조금 묵직한 편이네요. 지금 다른 아우디 라인업하고 거의 유사한 감각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벼운 것보다는 이렇게 묵직한 게 조금 더 초반 가속을 부드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세팅은 더 ID.4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 뭐 내연기관차들의 플랫폼 쉐어 모델들은 디자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 이트론 GT도 있는데, 그차 같은 경우는 포르쉐 타이칸이랑 이란성 쌍둥이인데 실루엣이라든지 창문의 라인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아, 이두 차가 같은 플랫폼을 나누는 모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데, 이 폭스바겐 ID.4와 아우디 이트론은 겉에서 봤을 때는 두 차가 같은 플랫폼을 쉐어하는 모델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ID.4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직선 위주의 네모 반듯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ID.4는 굉장히 유선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전기차기는 하지만 기존 아우디 내연기관 SUV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커다란 싱글 그릴, 사각 형태의 LED 헤드램프, 가로로 길게 이은 LED 테일램프, 이런 것들이 기존 아우디 내연기관 라인업하고 같은 디자인 테마를 공유하고 있어서 어떤 급진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타고 있는 일반 SUV 버전은 확실히 2열 공간이 스포트백뿐만이 아니라 ID.4보다도 조금 더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차들이 뭐 전장도 비슷하고 휠베이스도 같다 보니까 무릎 공간은 거의 같은, 머리 공간은 ID.4보다 이 차가 조금 더 넓었습니다. 트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그 스포트백하고 일반 SUV 버전을 나란히 놓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네, 확실히 이 SUV 버전이 트렁크가 조금 더 넓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트백 같은 경우는 뒷유리가 완만하게 누워져 있다 보니까 레저 활동을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스포트백보다는 일반 SUV 버전이 훨씬 더 넉넉한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Q4 e-tron을 주행하면서 느낀 세 번째 포인트는 정숙성인데요. 이 ID.4하고 플랫폼하고 구동계를 완전히 공유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가격 차이가 이 브랜드 배지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타보니까 이 Q4가 조금 더 가격을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 방금 말씀드린 정숙성인데요.
이 ID4도 저속에서는 뭐 워낙 뭐 엔진이 없는 전기차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 중고속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 방음 소재에 많은 돈을 쏟아붓지 못하는 그런 대중 브랜드의 SUV이기 때문에 동급의 내연기관 SUV보다 조용한 것은 맞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도드라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ID4와 이 차의 가장 큰 차이가 고속 영역에서 2열에서 느끼는 정숙성일 것 같아요. 네, 2열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게 조금 더 조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차가 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MVH 설계 같은 경우는 Q4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저속 구간이긴 한데 코너를 돌아나가는 감각이 ID4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도 휠 타이어 사양은 동일합니다. 네, 앞뒤 혼합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앞쪽에는 235에 20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고 뒤쪽은 255 사이즈거든요. 앞보다 리어 타이어가 더 두꺼운데 그래서 이 차 역시도 코너에서 조금 더 앞머리가 생기있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탈출할 때는 뒷바퀴가 조금 더 광폭이다 보니까 탈출은 좀 안정적으로 끌어내는 ID4와 동일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앞머리가 움직이는 감각은 이 차가 ID4보다 조금 더 끈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풍성해졌거든요. ID4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통풍 시트 빼고 모든 편의 장비를 다 갖췄었는데 이 이트로는 우선 1열의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운전석 마사지 기능이 ID4에는 들어갔었는데 이 Q4에는 마사지 기능은 없고요. 대신에 운전석도 전동 시트고 요추받침대 들어갔고요. 동승석에도 똑같이 전동 시트 조절 요추받침대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D4와 가장 큰 차이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강현실 ARHD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면적 자체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네, 아우디가 즐겨 쓰는 버추얼 콕핏이 들어가는데 이번 ID4 같은 경우는 계기판 크기가 뭐 5.3인치 굉장히 작아졌죠. 기존에 타던 그냥 내연기관 SUV 분위기가 나는 차가 더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Q4의 구성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모니터의 크기라든지 지금 모니터가 운전석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비틀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좌우로 넓은 모니터를 쓰고 있지만 이 모니터 끝쪽에 있는 정보들도 다 제가 손보다 닿을 위치에 있거든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를 한 것 같고 그래도 아래쪽에 뭐 공조장치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물리 버튼으로 많이 남겨놔서 직관성은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기어레버는 전자식 형태로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면서 아래쪽에는 굉장히 널찍한 수납 공간을 파놨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시야도 이 ID4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ID4 같은 경우는 도어 트림, 어떤 윈도우 벨트라인이나 대시보드 위치가 조금 낮고 평평하게 다져져 있어서 전망 시야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Q4 같은 경우는 벨트라인 자체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운행을 하면은 SUV보다는 이 벨트라인이 높아서 좀 세단 타는 그런 조금 둘러싸인 느낌을 비슷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차를 타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ID4 이제 리뷰를 통해 전해드리면서 완성도가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열 같은 경우는 승차 감이 조금 단단하다. 운전자 혼자나 뭐 부부가 같이 타는 용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열에서의 느낀 거동이 ID4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일단 전륜 서스펜션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설계를 했는데 이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 차 역시도 보통 2급 5천에서 뭐 7천만원 사이에 있는 대중 브랜드 전기차 혹은 뭐 프리미엄 브랜드의 조금 엔트리급 전기차 이 차들을 보면은 이 상위 차종하고 가장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자제어 서스펜션 혹은 에어 서스펜션 탑재 유무인데요. 폭스바겐 ID4나 아우디 Q4 같은 경우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고요.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갔습니다. 전기차에 이런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갔게 되면은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2차 역시도 공차 중량이 2톤 이상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되면은 서스펜션을 단단한 제품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감쇄력도 단단하게 세팅해야 되고,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감쇄력을 차의 주행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드러운 승차감도 가져가면서 단단함까지 양립시키는 그런 세팅이 가능한데, 이 전기차의 일반 서스펜션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부드러운 승차감은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역시도 전륜 서스펜션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고, 뒤쪽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전기 모터도 리어에 있거든요. 이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리어 서스펜션 감쇄력을 훨씬 더 단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와 폭스바겐 ID4는 유독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거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침에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이 96%였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는 460km 정도 계기판에 표시가 되더라고요. 인증거리가 사실 좀 짧죠. 350에서 60km 정도 되는데, 실주행 거리는 인증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간다. ID4와 완전히 같은 82kW시 배터리 팩을 쓰고 있는데, ID4 같은 경우는 완충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500km 초반까지는 나왔거든요. 이 Q4 e-tron은 계기판 상에서는 일단 500까지는 찍히지 않는다는 거. 지금 성인 두 명이 탑승한 상태인데요. 네, 배터리 잔량 86%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438km 갈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에어컨도 20도 오토로 조금 빵빵하게 틀어놓은 상태인데, 아마 운전자 혼자 탄 환경에서 에어컨을 조금 약하게 튼 환경이다. 이러면은 한 400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찍힐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60km 넘게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전비가 7.6km per kWh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전비를 꾸준히 기록한다고 하면은 500 중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단순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 그 차들도 물론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5에서 6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일반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때는 이보다 훨씬 수치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비 자체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이 차가 ID4랑 이제 완전히 구동계를 쉐어하는 모델인데, 이 차 역시도 리어 브레이크가 드럼 방식이 채용이 됐습니다. 네, 앞쪽은 일반 디스크 로터와 브레이크 캘리퍼가 결합이 된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고 있는데, 아마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됐다고 해서 이게 원가 절감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ID4 나왔을 때 이 포털에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해외 매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을까,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주행하면서 로터와 캘리퍼가 닿으면서 미세하게 마찰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주 약간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1km, 2km 이런 작은 수치에도 민감한 전기차한테는 이런 작은 방해 요소까지 조금 줄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조사 입장에서.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주행하면서 뭐 미세한 마찰 같은 게 생기지 않으니까 주행거리를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되면은 디스크보다 제동거리가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제동거리 자체는 수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디스크와 드럼 브레이크의 가장 큰 차이는 방열 성능인데요.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제동력을 끌어냈을 때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디스크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페이드 현상이 빨리 찾아오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이 전기차는 그런 드럼 브레이크 방식의 단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게, 회생 제동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전기차의 전기 모터는 감속이나 제동할 때는 역방향으로 돌면서 제동 에너지를 걷어들이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그럴 때 저항이 생기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회생제동 시스템입니다. 이 전기차들을 운행을 해보면은 완전 정차까지는 아니지만 어지간한 감속은 거의 뭐 회생제동만으로도 충분히 감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물리브레이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동시에 뭐 브레이크 패드의 내구성, 사용 기한 이런 것들이 일반 내연기관 SUV보다 훨씬 더 깁니다. 방열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그런 설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드럼 방식과 디스크 브레이크의 차이,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대용량 디스크 로터를 쓰는 차 같은 경우는 원가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적인 뭐 승용 SUV 뭐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드럼 방식과 비교해서 원가 차이도 별로 크지 않다, 마냥 원가 절감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운행을 해보니까 뭐 부족하다 이렇게는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기어 레버에 보시면은 알파벳 D와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상태에서는 코스팅 모드를 극대화해 줍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속도가 크게 줄지 않고 타력 주행을 극대화해서 차가 조금 미끄러지듯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일반 D모드에 놓게 되면은 이 배터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전비를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B모드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일단 개입을 하는 모드인데 어지간한 가감속은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고 가속 페달 하나로 다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만 하시면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폭스바겐 그룹이 이 전기차 2급들을 개발을 하면서 회생제동 시스템이 후반에 개입이 될 때 이 승차감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제동력을 끌어내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확 떼더라도 이 회생제동이 강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제동력을 끌어내는데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을 줍니다.